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서는 없지만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창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생감자입니다. 숨은곰입니다.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우주 공공재 김공공입니다. 오늘의 수다는 특별 기획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네, 모래알처럼 내 책도. 네, 오늘은 그 많은 책들 중에 이런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나는 공감하지 못하겠다 싶은 작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각자 멤버들이 책을 골라왔는데요. 먼저 네 권의 책을 제목을 말씀드리고 한 권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지개 물고기라는 마르커스 피스터 작가의 무지개 물고기, 로렌 차일드의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쇼텐의 여름의 규칙, 에리칼의 울지 않는 귀뚜라미입니다. 순서대로 해서 무지개 물고기는 생감자 제가 골라왔습니다. 일단 이 책은 스위스에서는 1992년에 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출간되어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책 제목과 같은 이름의 무지개 물고기가 주인공인 이야기인데요. 이 무지개 물고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은빛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박철이라고 해야 되나? 반짝반짝거리게. 네, 이게 무슨 요즘도 그 껌 포장지가 안에 반짝거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은빛 나게 끈 비닐이 반짝반짝하게 후가궁철이라고 이 우리 출판계에서는 이제 인쇄 말고 그 위에 박이라 해서 반짝반짝거리게 입힌 이게 특징인데요. 무지개 물고기는 어쨌든 남들과 다른 반짝반짝거리는 은빛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파란 꼬마 물고기가 나타나서 은빛 비늘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네, 무지개 물고기는 그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죠. 화가 난 파란 물고기가 주변 물고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난 뒤 물고기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게 되자 무지개 물고기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문어 할머니인데요. 이 문어 할머니는 비늘을 나눠주면 행복해질 거라고 합니다. 썩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다시금 다가온 파란 물고기에게 결국 작은 은빛 비늘을 하나 나눠주게 됩니다. 파란 물고기는 좋아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물고기들의 부탁에 딱 한 개의 비닐만 남겨두고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인 이야기는 나눔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확실히 알겠는데 책 내용의 이제 주요 장면으로 세 장면? 그러니까 내용상 주요 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저는 다 조금 약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나 그 설정상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제가 주요 장면들 하나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문도 한 번씩 읽을게요. 그 페이지들을.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파란 꼬마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에게 비늘을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무지개 물고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넌 반짝이 비늘이 참 많구나. 나한테 한 개만 줄래? 내 반짝이 비늘은 정말 멋있어. 그러자 무지개 물고기는 버럭 소리를 질렀죠.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달라고? 내가 뭔데 그래? 저리 비켜! 파란 꼬마 물고기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어찌나 마음이 상했는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일러바쳤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랑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다가오면 모두들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꼬마 물고기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왕따로 해야 돼.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 장면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어 할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무도 감탄해주지 않는데 눈부신 반짝이 비늘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문어 할머니는 나직하면서도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기다리고 있었다. 파도가 벌써 내 이야기를 전해주더구나. 내가 널 도와주마. 내 반짝이 비늘을 다른 물고기에게 한 개씩 나눠주거라. 그럼 너는 더 이상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라고 해서 할머니가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근데 무지개 물고기는 네 라고 하지 않아요. 싫어요 라고 하려는데 문어 할머니는 듣지도 않고 사라져. 먹물 뿜고 가버려. 네. 하고 뿜고 소통하지 않아. 네. 장면 3. 이제 마지막 이제 해소가 되는 장면인데요. 무지개 물고기가 모두에게 은빛 비늘을 나눠주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는 어쨌든 싫었는데 파란 꼬마 물고기가 다시 부탁하자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은빛 비늘 하나를 뽑아서 파란 꼬마 물고기에게 주었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는 비늘을 반짝이며 바닷속을 휙휙 헤엄쳐 다녔습니다. 얼마 뒤 다른 물고기들도 무지개 물고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도 반짝이 비늘을 갖고 싶었거든요.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 비늘을 하나씩 뽑아서 나눠주었습니다. 나누어주면 줄수록 기쁨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를 둘러싼 바다는 반짝이 비늘로 가득해졌습니다. 그제야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이 끝나요.
스폰가 완전 결말까지 다 얘기했는데 다 알 거예요. 워낙 그렇죠? 유명한 네. 책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제가 이 주요 세 장면에 대해서 이제 골라왔던 게 이 이야기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약간 그 상황을 100% 받아들이긴 좀 어렵더라고요. 어린이 책이라는 게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야 돼서 복잡한 설정을 넣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나눔의 기쁨이라는 주제가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 나온 장면 1처럼 파란 꼬마 물고기가 와서 부탁은 할 수 있지 그치 누구나 이제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거절을 했다고 소문을 하고 다녀 그리고서는 따돌려 어 이건 그냥 무작정 와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부러워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자기한테 닥친 문제인데 제 3자인 문어 할머니한테 찾아가게 돼요. 물론 이제 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할머니가 무작정 나눠줘라. 그리고 얘는 싫다는데 더 이상 뭐 소통 없이 할머니는 떠나버려. 그래서 얘는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한번 나눠줘 봤더니 괜찮은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너도나도 달려들어 또 달래. 달려들어. 나눠줘. 그래서 모두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주제는 알겠는데 특히나 저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비닐이라는 소재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소재를 쓴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게 몸에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왜 재산이나 이런 재물이라는 것보단 재능 같은 뭔가 자기가 남한테 떼줄 수 없는데 뭐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와서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애들이랑 그리고 그걸 안 줬다고 따돌리는 상황이랑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마지막에 그걸 받고 자기 몸에 붙여서 그걸 만족하는 그 장면이 저는 납득이 아니라 좀 약간 괴기스러웠어요. 좀 경악. 자기 몸에 비닐을 남의 비닐을 끼준 다음에 오 행복해 이러고 다니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라왔답니다. 근데 진짜 저 무지개 물고기가 늘 항상 뭐 전시도 많고 사실 그 그림책계에서 길 다니다 보면 눈에 잘 띄는 책이거든요.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아 반짝반짝 물고기 그래서 모든 무지개와 그 물고기가 붙은 그 책 제목들이 꽤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볼 때마다 이 책에 다 휩싸여서 그냥 아 저 책의 물고기 얘기를 하려니라고 늘 그냥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막 정면으로 마주보고 이 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막 집 다 파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번에 사실 저기 생감자가 싫다고 하니까 왜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거지. 왜지? 그러면서 진짜 자세히 다시 한번 봤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게 되는 그 과정에서 파란 물고기가 무턱대고 와서 달라고 하고 그거를 또 다른 데다가 막 퍼뜨리잖아요. 제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다 그러면서 왕따되는 그런 상황을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한테는 어떠한 너도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점이 없는 거 92년도에는 92년도라고 그랬죠 아까 네 그러니까 첫 주간이 그러니까 책이 사실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우리도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그 뭐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폈는데 지금은 못 피면 완전 죄인이지 네, 그러니까 일벌 100개야 죄인이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기차에서 담배 피고 했는데 그게 바뀌는 것처럼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근데 그거랑 다르게 그때 우리 90년대에도 왕따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지메라는 그런 일본 용어가 사회적으로 막 유행할 정도로 사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 책을 딱 들여왔을 때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문어 할머니 저도 읽으면서 좀 당황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전혀 제가 봤던 기억을 못했거든요. 근데 왜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먹물 싸서 먹물을 확 쏘고 가는 게 남의 얘기 안 들어 정말 그러니까 약간 그 누구를 가리키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좀 경험을 했는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자기 논리에서 계속 말꼬리를 잡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선생한테 계속 질문을 시키는 거에서 제가 약간 그 의도가 막 본인 알든 모르든 의도가 딱 느껴지면 갑자기 쫙 치밀어 오르거든요. 먹물을 쫙 쏘고 도망가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가 보다. 말을 해도 계속 헛도니까 확 쏘고 그냥 너는 그런 줄 알아 그러고서는 확 가버린 그 느낌 근데 맥락상 그런 단계가 전혀 없이 확 쏘고 간다라는 그게 약간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물 쏘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본인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이 그냥 문어 할머니 그냥 바로 가는 게 저는 좀 약간 아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근데 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비늘이 재능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저 가공된 저 본문에 전부 다 저 시대에 본문에 있는 종이에다가 일일이 박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치. 쉽지 않거든요. 저게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은 머리핀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장식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부수적인 것 가지고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빗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선천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만약에 그 재능으로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되게 많은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해할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있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조개 껍데기가 많았는데 달라고 했을 때랑 내 몸에 붙은 비늘이라고 했을 때는 얘기하신 거 의도라고는 100%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설마. 근데 그렇게 곡해를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마지막 장면에 저는 무서웠어요. 좀 약간. 소름 말이야. 공포 영화 같았어 좀. 다 뺏어가. 뺏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걸 자기 몸에 붙여서 좋다고 하는 그 장면이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더더욱이 좀 좋아하는 거에서 맥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왜 요즘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왜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뭐 얼토당토하는 걸 요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맥락 없이 와서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재능 기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강요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놈은 돈에 환장한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재능 기부 요구하는 사람 뭐 저한테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저한테는 없지만 기부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림이 다 연출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동작도 별로 없고 그냥 물고기를 코 비슷해. 크기도 비슷하고 아 그림이 난 그림이 싫으면 싫거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책인가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수묵 담채 기법이라 해야 되나? 아, 번지르기. 이런 기법으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박가공까지 하니까 이게 조형적인 이제 얘기하신 그런 이제 조형적 완성도보다 기법적인 거나 박가공의 연출 면에서 그때 당시에 입장에서는 25년 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도 잘 팔리고 박가공 잘 팔리니까 이렇게 박가공을 해줘요 계속. 이 책이 너무 반짝이가 다 끝이야. 네, 잘 안 팔렸으면 이제 야 그 박가공 좀 빼라 몇 개. 그래서 비늘 몇 개만 빼봐 막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 작가가 저 책 출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출판사를 찾아다녔구나. 찾아다녔대요. 근데 이게 비용이 너무 큰데다가 얘기가 이제 좀 밋밋하잖아요. 여기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박가공. 반짝반짝 박가공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모험인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제 거절을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출판사가 다행히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내줬는데 대박이네. 그게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나라까지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작가의 노력에는 가끔은 저런 책을 보면 약간 배신감이 들기는 해. 아 정말 그렇죠. 약간 약간이야 많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 인생 운인가? 네. 아니 베스트셀러 코너에 보면 정말 맞아요. 내 주변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괜찮은 책 내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이런 책들만 다 베스트셀러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얘기하신 것처럼 힘 빠질 때도 있지. 근데 저게 문학적인 가치는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장난감으로서는 사실 아이들한테 매력적인 소구점이 있고 그 지점이 폭발적이니까 그렇죠. 독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긴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유아 대상으로 하더라도 좀 더 어른들이 읽어드릴 수 있는 좀 수위?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위를 조금만 더 고려를 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안 사줄 것 같아요. 내가 애가 있으면. 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이야기와 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지개 물고기가 좀 더 가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영화화가 된다거나 영화화 되지 않았나? 안 됐나? 영화는 아니고 저기
뮤지컬 같은 거 공연으로는 하던데 이거보단 구성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네. 어떤 이유나 개연적인 그쵸.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었어야 됐을 거니까 그런 데서 아마 보완이 돼가지고 독자를 만나면은 좀 더 뭐 탄탄해지기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애초에 책을 만들 때는 조금 더 그런 게 고려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오늘 가져온 책들이 저는 그래도 다 좋은 점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없을 수 있어도 흥하는 데 이유는 꼭 있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좋은 점들은 어느 정도 다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거는 다람다람다람이지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입니다. 책은 항상 스테디셀러 코너에 꽂혀있던 책인데 찰리와 롤라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가끔 부모님이 오빠인 찰리에게 동생 밥을 차려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건 되게 힘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롤라는 엄청 먹는 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당근이며 감자며 여러 가지들을 싫어해요. 그중에서 토마토는 절대 안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빠 찰리가 깨를 내죠. 음식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붙이고 이름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애가 이제 롤라가 싫어하던 음식들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토마토까지 먹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네. 이 책을 제가 좀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TV 시리즈도 나오고 찰리의 롤라라는 또 시리즈가 있어요.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이 책의 뭐 장점, 뭐 아이들에게 장난기 넘치는 대화와 그림으로 인기가 있다. 뭐 인물들의 뭐 목소리의 표현을 서체로 뭐 다양하게 표현했다. 독특한 콜라주 기법 그림체 구성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독특하지 않거든요. 콜라주도 이게 사진과 그림의 합성인데 이 합성이 되게 좀 어색한 거예요.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는 그림을 하는 사람이라 그림을 먼저 보게 되고 이 그림이랑 구성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콜라주도 그렇고 이 사진의 해상도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표정이 똑같아요. 매 장면마다 표정이 똑같아. 정말로 하나 이렇게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지 뭔가 되게 성의 없이 그렸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인기가 대단한 아이들인가? 영국에도 케이트 그리너의 그 상도 받고 대단한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독특하지가 않고 되게 어설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을 골라왔어요. 아까 전에 무지개 물고기도 1992년 작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첫 출간이 외국에서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첫 출간이 됐었거든요. 외국에서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걸까? 2001년. 하긴 생각해보면 뒤쪽에 보면 영어판권 써있잖아요. 2000년. 뒤쪽에. 그럼 네. 외국에서는 2000년에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디지털 콜라주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나왔어야지. 예. 그치?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작까지는 갈 수는 없지. 그치? 그때는 되게 획기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타이포를 아이들의 그 대화에 네.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결 모양이나 이런 걸 쓰는데 그치. 이게 한글로 되니까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영어로 될 때는 또 다르게. 아 이게 그럼 영어만하고 타이포 예, 문제가 될 수가 있나? 네, 되게 영어는 되게 간결하게 이렇게 아, 그래요? 되게, 예, 어떤 모양을 이루면서 이러는데 이건 되게 뭔가 되게 지저분하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이 퀄리티, 그 인쇄 퀄리티라든지 이미지 퀄리티가 사실은 그리고 조형적이라는 게 그림 그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기한 것처럼 이 캐릭터가 오빠랑도 똑같이 생겼어. 표정이 다 똑같다니까 진짜. 생기고 머리카락 모양만 정말 남매잖아. 입 모양이 똑같아요. 남매도 그렇지. 저는 누나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얘, 오빠가 동생한테 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이름도 구린 뽀뽀리, 뭐 완두콩은 초록 방울, 얘기하는 당근은 뭐 오렌지 뽕 가지뽕 이것도 뭔가 되게 인위적으로 느껴지고 진짜 이렇게 한다고 애가 먹을까? 의심도 들고. 애들이 좀 좋아하긴 해요. 아, 저런 발음을. 아 저런 발음을. 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먹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콩을 먹어보면 맛이 없잖아. 네. 먹어 말 텐데. 어쨌든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행위라. 뭔가 편식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는 네. 코너에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생활동화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무지개 물고기도 그렇고 대부분 사실 엄청난 베스트셀러에 속해 있는 책들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쪽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거에 딱 부합되는 거지. 내용은 좋은데 네. 그림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다. 아, 내용은 개인적인, 좋은데.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아까 전에 이런다고 먹는다고 얘기 저기 공공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름 바꾸는 행위는 안 해봤는데 저는 딸 되게 어릴 때 편식 안 시키려고 야채 같은 거는 본인이 요리하게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을 본인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막 시금치를 막 이렇게 퍼먹어 막
와 맛있다 그래서 간 뭐 내가 간 이렇게 보면 어 잘 안 된 것 같은데 자기가 뭐 만들었다고 좋다고 먹어 막 그런 맥락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아니, 근데 생감자님 대 따님은 좀 독특한 것 같아. 뭐 일반적이진 않은 거야. 그치. 왜냐하면 브로콜리를 막 그렇게 우걱우걱 뭐 눈 깜짝할 사이 먹어버릴 정도로 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입에도 안 되는 애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확실히 이게 거짓말이야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는 입말이야 이런 게 재미있는 건 있을 수도 있어도 본질이 안 바뀐다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그게 알아서 안 먹어. 아니고 우리 되게 갓난 애기들 밥 먹일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 간다 퓨 이런 것도 사실은 고기 숟가락에 담겨 있는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 재밌게 해서 먹게 해주려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해가지고 입을 한두 번은 열어줘도 다음에 계속 반복되면은 피하거든. 그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계속 강요는 좋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을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이게 먹어보고 싫어하는 애들이 아니라 완전 아예 생긴 거나 진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호감이 가지 않아서 안 먹는 아이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먹었더니 그냥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롤라의 반응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림이 아 네 네, 이 책 언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00년도 중반에 읽었을 것 같아요. 2005-6년 정도에 읽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망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20대 때 뭐 얘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엄마하고 아이가 앉아 있어. 근데 뭐 구름방울이 뿅뿅뿅 우리 애기 머리 위에 뿅뿅뿅 막 이러면서 막 놀고 엄마 저게 뭐예요? 구름풍선이야. 막 이러면서 어머 너무 낭만적이잖니. 막 정말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아이 진짜. 나는 생각이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걸 누가 봤다 그러면 막 우리 여자애들끼리 어머나 그 엄마 귀엽다. 너무 상상력도 좋고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그게 책에서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미있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10년 이상 지났잖아 이 책을 본 지. 요번에 다시 오랜만에 펼쳐봤더니 다람쥐가 싫다고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는데 나는 두 개 정도 보고 막 토할 뻔했어. 왜요? 너무 인위적이어가지고 그런 로망이 젊은 엄마들한테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첫 번째 얘가 안 먹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되게 괜찮았는데 오빠가 오렌지풍 가지풍 여기서 이게 당근인 줄 알았구나 이건 당근이 아니야 이건 목성에서 나는 오렌지풍 가지풍이라고 내 눈에는 그냥 당근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당근일 리가 없지. 목성에서는 당근이 안 나는 걸? 목성은 기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또. 네, 어쨌든. 네. 근데 명확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 물고기 박처럼 네. 이게 박가공처럼 이것도 특히 유치원 같은 이제 교육기관에서 읽어주고 애들한테 뭐 시키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니네가 이거를 니네 이름으로 지어봐라 이런 활동하기에 너무 그쵸. 포인트가 그런 활동이 많더라고요. 포인트가 딱 좋아. 그리고 좀 오글거려도 애들은 그걸 오글거림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은 별로 없고 약간만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만 해줘도 애들은 되게 흥미 느끼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고역이죠. 근데 애들은 되게 재밌어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 팔리는 책이었군요. 근데 어쨌든 이미지 때문에 저도 딸이 가져오기 전까지는 펼쳐본 적도 없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어요. 딸이 이제 이 책을 봤다니까 나도 한번 봤는데 저도 딱 표지에 상해서 이미 베스트셀러건 목은 보고 싶은 이미지는 아니다. 정말 그림 상태가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생선 튀김 사진은 진짜 좀 너무했다. 이거 해상도 너무 떨어져. 이거 어쩌자는 거야. 내가 마지막 순번이긴 한데 에리카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에리카는 정말 양심적이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을 계속 리뉴얼하면서 그려서 출판을 했더라고. 그럼 앞에 사는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거의 순차적으로 60몇 년도에 나왔던 책을 73년도에 다시 그리고 85년도에 다시 그리고 뭐, 다시 그렸다고요? 94년도에 다시 그리고 해가지고 계속 그 시대에 맞게 리뉴얼을 해가지고 온 거야.
대단한데. 야, 그 나는 나름대로 직업 정신이라고 생각해. 어. 근데 이 로렌 차일드 이분은 야 이게 이런 해상 보면 그러니까 이거 다 깨졌어. 빈티지를 좀 넘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러니까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빈티지. 내가 롤라라도 저거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생선튀김 네모난 거. 네. 이 작품이 지금 아이고, 보면 네. 그림의 음식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네. 콜라주라는 게 이제 합성하는 건데 이제 그 이미지를 합성을 했는데 왜 해상도라래 해가지고 이제 그 해상도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다 깨져서 보이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를 노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당근을 보여주거나 뭐지 완두콩을 보여주거나 할 때는 사진이 나오고 이게 아닌데? 라고 한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뭐 방울이야 초록방울이야 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줘서 그 시각적인 현상은 AP 예. 구조처럼 이렇게 해줬는데 오 감자도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출판업계에 있는 사람들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미지 자체를 쓰질 않잖아요 원래 되게 신기한 상황인 거지 근데 2000년대엔 저랬을 수도 있나? 아니야 2000년대에도 내가 디자인 작업했었거든요 300dpi 그러니까 네, 반드시 지켜줬어야 됐고 퀄리티가 이 깨진 것처럼 되는 현상에 대해서 필름상으로도 4도 필름 분판하는 상황에서도 다 일일이 체크했거든 디자이너들이 이건 나는 100% 의도인데 깨져 보이게 하려고 100% 의도인데 여기에서 이 아이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여자아이가 싫어하는 감정을 맛없게 보이게끔 이미지를 넣어주고 뒤에 그림으로는 아 뭔가 더 맛없는데 있어 보이는 그림 상상 그림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그 구름 보풀하기 있잖아 감자가 아니야 구름 보풀하기야 라고 할 때는 이거는 콜라주 사진 콜라주거든 어 그러네 한 번 정도는 맞지 않는 또 이거는 바로 백두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걸려있던 구름 보풀하기 이건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 얘, 왠지 나 이거 히말라야나 알프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한데 의도는 그렇다고 해도 시대에 맞춰서 좀 달리 퀄리티를 잡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정도로 히트작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작가가 뭐 원하지 않고 출판사가 원하지 않으면 출판사에서는 다시 리뉴얼하는 건 싫을 거야 왜냐면 제작비가 더 드니까 작가도 사실 작가도 사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데 뭐 다시 손을 대 아니 근데 완성도를 위해서 다시 그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 사실 시대가 지나가면 낡아 보이고 내 책이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다시 그릴 기회나 올런지 모르겠다. 내 책은. 절판. 절판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아, 여기서 음악이 흘러줘야 되나. 띠리리.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잘 나가고 대표적인 경우에는 관리를 할 필요도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뭐 합의가 된다면 네, 잘 나가면 뭐 이 정도 베스트셀러면 이것만 그리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그리고 이것만 그리고 있지 않아? 이 로렌 차일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책만 다시 또 그냥 계속 토마토만 1년에 한 장씩 새로 그려서 리뉴얼하게 스무은곰입니다. 여름의 규칙을 가져왔는데 이걸 고르자마자 이제 혼났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싫어하는 걸 고르랬더니 남들도 난해해야 하는 걸. 아니 그래서 왜 골랐냐며. 시작 멘트를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평이 좋거나 이제 네. 이 작가 어우, 평이 좋잖아. 고맙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걸 고를 때 워낙 쇼텐이 다들 좋아하고 훌륭하다 생각하고 또 이거를 저만 이해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다른 책들은 좀 환상적이고 이런 배경으로 나왔어도 제가 어떤 실마리를 찾거나 어떤 공통된 감정을 따라가면서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책은 진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책이냐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아주 어두컴컴한 배경에 이제 도시예요. 초록색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공업지대 같은데 이제 두 아이가 나와요. 키 큰 아이가 있고 키가 작은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여름에 내가 배운 게 있어. 그러면서 규칙이 계속 나와요. 절대 뭐뭐 하지 말 것. 예를 들자면 뭐 절대 빨간 양말을 한 짝을 널어두지 말 것. 이렇게 하면은 그림은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 거대한 토끼가 나오고 그리고 그 토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장 밑에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몸을 숨기고 있고 그런 아이를 저 멀리서 이제 관망하듯이 까마귀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작가의 인터뷰를 해석했다라는 어떤 글을 봤는데 쇼텐은 이 책을 통해서
관계를 얘기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권위적으로 이제 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 책이 마음에 안 들었냐면은, 그러면 그냥 너무 나가서 자기 세계만 빠져가지고 얘기를 해서 남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은유에서도 보면은 원관념하고 보조관념하고 있으면 이 사이가 멀수록 사실 좋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멀어도 사람들이 그 맥락 속에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어야지 그 공통점 자체를 아예 찾을 수 없게 너무 멀리 가버린 비유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시도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보다가 확 덮어버리면서 너무 갔구나 라고 느끼는데, 약간 이 여름의 규칙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요즘에 되게 재미있게 본 책이 멧돼지가 집을 찾는 그 책 이름이 뭐였죠? 지혜로운 멧돼지 지침서였나? 네, 그 책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는 짧은 규칙 속에서 이 멧돼지가 애환 그 사람들이 그 자연을 다 파괴하고 살 곳이 없어서 사람들 살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애환이라든지 이런 게 막 느껴져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이거는 정말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책은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라고 네. 권정민 씨가 글 그림을 했고 보림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다른 분들은 그러면 여름의 규칙 다 읽어보셨나요? 수문꼽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다람쥐도 안 됐어. 난 그림을 좋아해. 그림 좋다. 내용 이거는 뭐 오빠 마음이겠지. 오빠 마음이겠지. 우리보다 동생이야. 아 그렇구나. 나만... 아니 근데 그림은 정말로 경탄스러울 지경으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막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은 그림은 한 장 한 장을 봤을 때에는 차라리 글이 없고 이미지만으로 이제 상상을 불러 일으키라고 하면 그거 보면서 막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한 장 한 장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이거를 쭉 한 권의 책으로 묶기에는 너무 낱낱이 서로 이어지는 줄기가 약하달까? 쇼텐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뭘 말하기는 뭐하고 상상하시오라고 하는 게 약간 자기도 이 맥락을 쭉 엮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독자 복수로 던져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인데 왜 안 유명한 작가들은 열심히 내 책이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고 숨은 의미가 뭐 있고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별말 안 하잖아. 약간 유명 작가병 이런 거. 근데 저는 쇼텐의 사실은 굉장한 팬이라 책도 거의 다 갖고 있고 부수적으로 나온 책들도 사는 편인데, 저도 수문곰님과 마찬가지로 이 책 나오자마자 샀을 때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 형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하셨다길래 책꽂이에 있는 걸 딱 뽑아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래도 내 방에 꽂혀있는 매도 안 되는 그림책 중에 하나예요. 쇼텐 책들을 그래서 이렇게 꽂혀서 딱 꺼내봤는데 이번엔 조금 약간 이해는 되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형제?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결국에 와서는 다시 회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해석이 살짝 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조금 읽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도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전에는 까마귀를 못 본 거야. 까마귀가 매 페이지마다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 작업인 빨간나무랑 굉장히 형식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내용 구성이랑 빨간나무도 뭐뭐뭐뭐뭐 이제 띡띡띡띡 이렇게 찍잖아요.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데 그 사이사이에 계속 빨간 단풍잎이 있어서 그 희망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서 빨간 단풍잎이 확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구성 요소를 다시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까마귀가 계속 중간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불안과 그다음에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까마귀들이 잔뜩 나오면서 까마귀한테 동생을 팔아넘기잖아요. 왕관을 받고. 그랬다가 결국 그런 사이였지만 형제라는 건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형이, 이거 형이라는 얘기도 안 나와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형이 다시 동생을 데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열심히 즐겨라 라는 느낌이 딱 이번에는 오더라고요. 저 책이 먼 곳에서 온 이야기들? 이 여기에 옴니버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 거기 중에 두
형제가 지도를 보고 아. 지도 끝까지 갔을 때 땅이 끊길까 아니면 이어질까 네, 생각나요. 네, 네. 네. 그 이야기의 모티브만 딱 가져와서 다시 그거를 아. 확장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아, 그래요? 들었었어요. 아. 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 거. 이야기는 얘기하신 것처럼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맞아요. 있으면 쫓아갔는데 네. 고기가 정말 실제로도 맞아 뚝끊겨가지고 지도처럼 뚝끊 그거 약간 위트에 가까운 책이라 내용이라 이거랑은 또 근데 연결된다고 근데 하니 그 두 캐릭터가 네. 이제 뭐 약간 이어져 있을 거다 뭐 끊어져 있을 거다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막 확인을 둘이서 뭔가 경쟁적으로 가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 두 형제의 이야기가 이어진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와서 그 둘 사이에 이제 내밀한 관계 쪽으로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배경이나 이런 부분도 비슷한. 네, 어떤 시골 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니까 뭔가 낯선 마을 그 느낌을 많이 넣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글쎄.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림을 제가 생각할 때는 쇼테는 어느 순간서부터 글과 그림에 대한 포지션을 동등하게 가져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서부터 그림으로 읽히는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되게 친절하게 칸을 나누기도 하기도 했지만 글보다는 그림으로서 이야기가 읽히는 쪽으로 이제 시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내밀하게 시도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맥락이 이렇게 연결을 막 읽다 보면은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마치 난해한 문장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형제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한테 아주 안 읽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장면에 빨간 양말 한 짝을 널어두지 말 것? 근데 거기에 빨간 양말에 정말 아무것도 널리지 않은 세 가닥의 빨래줄에 빨간 양말만 띠끄맣게 하나 널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그 빨간 양말을 보면서 엄청 두려워하는데 그 아이들의 담장 뒤편으로 거대한 빨간 토끼의 일부분이 좁은 골목을 통과하는 것처럼 되게 괴기스러운 그런 토끼가 지나가는 듯한 그거를 되게 무심하게 검은 까마귀가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대체 뭘까를 계속 보게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빨간 양말을 왜 널어두지 말까? 근데 그 빨간 양말과 빨간 토끼는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두려워해. 얘기하시는 점에서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게 계속 빨간 나무랑 저는 비교가 되는데 빨간 나무도 되게 비슷한 형식이 나오니까 막 어둠이 밀려오고 그러면 거대 물고기가 와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 지점들은. 그러니까 그게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는 게 딱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무슨 뭐 속담이란 게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마지막 남은 올리브를 먹지 말 것 이런 것도 이게 마지막 남은 올리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문화권을 잘 모르게 되니까 빨간 나무에서는 그 페이지들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코드인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코드들은 너무 어려워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어렵진 않지만 대중서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가 군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못할 정도면 일반 독자들은 더더욱이 무슨 얘기하는지 더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 어려운 건 확실히 어려운데 이제 그 아주 읽히지 않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각자의 상상의 배를 타야 하는데 상징에 대한 저는 그 빨간 토끼 부분에서 걸려있는 거 뒤에 빨간 토끼 그래서 약간 엄마를 연상시키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사고를 치고 엄마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감정이나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마지막 남은 그 올리브 먹지 말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 왜 그릇을 싹싹 비워서 뭐라 그러지? 왜 이렇게 뭔가 다 저 독수리 매들이 다 얘네들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뭔가 예의 바르지 못하는 그 느낌? 아, 다 먹으면 예의가 안 바른 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은 음식을 이렇게 아, 주워 먹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그게 맥락상 그냥 그렇게 쳐다보면 그런데 얘는, 그 부분이라기 보다 되게 예의 바르지 못하는 어떤 대중 속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저 매들이 입은 의상들이나 다 검은색이고 애들도 검은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검은색 열매
약간 뭐 예배를 본다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드릴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풍부한 이야기성에 대해서 쇼테는 기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은 그런 문해력에 대해서 계속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인들을 위한 책이지 전 연령을 위한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자유로운 이제 작품에 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독자들한테 이렇게 자 내가 한 거를 한번 찾아보든지 말든지 하고 이렇게 내던진 책은 아니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작가들이 싸질러 놓은 작품. 자기의 욕망만 막 발설하고 막 그런 그림책들이 요새 난무하고 있다. 독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런 평들을 되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독자 군에서 있어요. 뭐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있고. 근데 여름의 규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싸질러 놓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는 싸질러 놓고. 너무 말이 폭력적이네요. 네. 싸질러 놓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싸질러 놓으면 또 어때라는 생각도 들고, 대중서라는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거 저기 쇼테의 책은 저는 초창기부터 해서 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고 보기엔 되게 어렵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최근 작들은 더 난해하기도 하지만 초기 작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책 자체가 고조가 없어. 책이 전반적으로 되게 다 잔잔한 느낌이라 이런 거를 애들한테 막 보여주고 애들한테 즐거워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다 주제들도 그렇고 빨간 아무도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둠이 밀려오고, 그런데 그걸 애들한테 읽어주면서 어둠이 밀려오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고 야 아빠가 왜 이러지 그런 것처럼 대부분 거기다가 그림책 형식으로 나온 거 말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같은 모험집 같은 경우에는 먼 곳에서 온 이야기인가?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더 완전 어른들용 같아요. 읽어보면 구성이 뭐 기승전결 확실하게 딱 있지도 않고 그냥 뚝 끊어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막 이래서. 아니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쇼텐 글을 엄청 잘 쓴다라는. 근데 저도 쇼텐 내용 중에 저기에 포함돼 있는데 외국에선 단행본으로 따로 나온 것 같은데 에릭이라는 편이 있어요. 아그 유학생. 예, 유학생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나무 님 유학생. 예,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내용을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예, 그렇죠. 까만. 예, 까만 이렇게 공룡 발자국처럼 생긴 머리 얼굴 가진 애. 예, 저도 그거 좋던데. 마지막에 찬장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나만 몰라. 걔가 남기 메시지가 있었던 거 아니야? 찬장에? 예, 잘 놀다 감 뭐 잘 있다 갑니다 그런데 조그만 접시에 다 이렇게 꽃피어 있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림이 엄청나잖아. 그림 내공이. 그러니까요. 거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지. 더 내용이 굉장히 세밀히 있고 그 내용을 구현하는 식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런 네. 그림체 형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약간 불만스러웠던 점은 물론 이제 이게 불친절하고 그런 거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글과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림만 있었으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보면은 글도 또 막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연결 지어갖고 그림까지 보려고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따라간다. 아니야.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저는 쇼텐 책 중에서 다 갖고 있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스스로한테 주면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 그렇다고 저도 저 책이 막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아주 어려운 코드들을 쓰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석이 다의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마치 왜 우리가 그림책을 볼 때 이렇게 종이들이 막 갈라져 있는 책들 있잖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보는 책들 있잖아요. 약간 그림으로 된 그런 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느 코드에 맞추냐에 따라서 다음 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고 뭐 하는 그런 느낌? 그렇게 그림책을 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낯선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아까 말한 대로 되게 너무나 불친절하기만 한 책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대중서로서는 저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로 가면 안 팔리잖아.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전혀 안 팔려. 쇼텐 책 제가 열심히 사고 있지만 잘 팔릴 책이 거의 없어. 그나마 도착 정도가. 도착은 워낙 유명하니까.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치? 도착 이후로 훅 맛이 가신 거 아니까. 이거 도착 이후에 나온 거잖아. 뭘 맛이 가. 아니
말이 거창해. 이거 진짜 맛이 같겠어. 그러니까 그 앞전에 있는 그림책들 잃어버린 것들이나 빨간 나무는 되게 쉽게 읽혀요. 도착도 어렵지 않거든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 책은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대중서로서는 아마 인기를 얻긴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처럼 만약에 나는 이해 못했지만 저런 빨간 양말이나 올리브에 대한 걸 외국 애들은 너무 호주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내용이면 더 쉽게 익힐 수도 있죠. 근데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그런 상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손태형이 그런 거 이제 설명하겠어. 이제 뭐 이제 알아서 니네가 찾아봐. 내가 이제 그것까지 설명해야 되겠어. 이제 그런 꿈이 된 거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농담인 거예요, 저도. 상상을 네, 그렇죠. 열어주고 네. 싶었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를 다 설명해버리면 사실은 그 독자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완전히 좁아지기 그쵸. 때문에 맞는 얘기도 해요, 일견. 네, 네. 맞는 얘기는 맞긴 한데 네. 나는 좀 약간 책이 이렇게 좀 그래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 책은 전 전혀 이분의 감성에 설득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책이 싫습니다. 싫기까지? 네, 싫어요. 저는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림이 좋아서 패스. 쇼텐 책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에리카의 배고픈 애벌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데이트작을 가져오신. 근데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유명한 책, 엄청 유명한 책이니까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분명히 내가 뭐 에리카 미술관도 왔다 갔다 했었고 분명히 그 책을 샀을 것이다. 오며 가며 보고만 했었으니까 잔상이 많이 남아있어서. 근데 집에 책이 없는 거야. 한글로 된 책도 없고 원문책도 없는 거야. 이야... 그리고 어떠한 리스트에서도 내가 만든 리스트에는 배고픈 애벌레가 없어. 추천 리스트?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내가 딱히 이유를 지금 이제 요번에 이 방송 때문에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사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에리카의 그림책 중에 울지 않는 귀뚜라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내가 그 책이 없더라고요 했을 때 임팩트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책이 없더라고 전 책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안 저기가 달러 왜냐면 김공국님은 책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 가지고 장서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한 5천 권 됩니까? 아, 그 정도는 안 되고요. 한 2천여 권. 그러니까 그 나는 뭐 해발 몇 권 안 돼서 거기 저는 다 없어. 그거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없다라는 의미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크다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끊어서. 네. 리스트를 갖춰야 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책들에 대해서는 좀 구비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놀랐어요. 본능적으로 안 샀구나. 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울지 않는 귀뚜라미를 제가 산 거는 제가 에리카 미술관에서 이 귀뚜라미 그림만 한 컷을 떼가지고 A1 사이즈 정도로 프린트를 된 거를 제가 샀어요. 그 그림이 되게 임팩트 있어 좋아 보여서. 근데 책 제목만 제가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그림을 사들고 울지 않는 귀뚜라미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왔더니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산 거죠. 근데 사고도 딱 한 번인가 밖에 안 봤어. 이 얘기도 배고픈 애벌레랑 되게 비슷한데 막 햇볕이 따뜻한 어느 날 아기 귀뚜라미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아빠 귀뚜라미가 막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가 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날개를 비비면서 우리 아기 태어난 거 축하해 이러면서 막 인사를 했는데 아이는 너무 어려서 아빠 따라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그 소리를 내는 여정 그 누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인사를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는 소리가 나지 않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애벌레가 마치 월요일날 이거 먹고 화요일날 이거 먹고 수요일날 이거 먹고 하는 것처럼 얘는 이제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은 안 나오고 메뚜기 만나고 뭐 사막이 만날 때는 깜짝 놀랐어. 잡아먹힐 텐데.
막 이러는데 잡아먹히지 않고 애벌레도 만나고 무슨 거품벌레도 만나고 매미도 만나고 하는데 얘가 막 이 인사를 하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리고 매 장마다 커가는 이 귀뚜라미를 좀 점점점 크게 그리는 거 외에는 대부분 등장하는 곤충들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등장하는 곤충들이 훨씬 커. 사실은 아이가 커가는 과정보다는 등장하는 거에 대한 임팩트를 훨씬 더 많이 준 느낌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 귀뚜라미를 만나요. 그래서 얘한테 반갑다고 인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짝짓기를 할 만큼 얘가 큰 거지.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같이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 장에서 뭔가 누르면 소리가 나게끔 돼 있나 봐요. 근데 나는 이 책을 살 때부터 소리가 안 났고 바꿔달라고 할까? 라고 하다가 그 정도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꽂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정말 울지 않는 귀뚜라미가 된 거 저 책은. 그런데 울지 않아. 그러고 나서 나는 에리칼 그림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 미술관에 갔다가 그 용용이네요 제목이. 네 그렇죠. 용 에리칼의 용들 드래곤스라고 하는 건데 드래곤스의 얘기는 아니고 각종 지역에 있는 신화적인 캐릭터들을 그 에리칼의 그림을 위주로 해서 그거에 관련된 시를 실었어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뭐 인어 뭐 근데 각자 다 글 작가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기획 그림책인 거죠. 에리칼은 뭐 이 시와 맞춰서 그렸다기보다는 자기 느낌을 그리고 시를 붙인 거라서 뒤에 이 시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 색인이 있을 정도로 그런 책인데 그림 위주가 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왜 나는 에리칼을 좋아하지 않는가? 내 입에서 에리칼이 잘 안 나와. 그 아마 내가 막 처음 해봤던 게 그걸 거예요. 북극곰 이렇게 나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신의 시리즈가 아마 갈색꼬마 무엇을 보고 있니 이 에리칼이 거의 처음 빌 마틴 주니어라고 하는 교육학 쪽의 그 학자이자 저자인 사람을 만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림책 쪽으로 쭉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리즈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북극곰 나왔던 책이. 그래서 그림은 굉장히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었는데 이야기의 플롯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그 원어 책의 대한 우리나라의 청담동과 대치동의 그 모든 유치원들에서 에리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거부감이 나한테 있게끔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들은 영어를 배우기 위한 책이지 뭔가 예술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만을 추구했던 건 아닌데 뭐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깼던 거는 에리칼 그 미술관에 가서 직접 원화를 보고 사실은 확 깼었어요. 책 내용적인 부분보다 그림이 정말 원화를 직접 보면 아 이 사람은 되게 현대적인 아티스트구나. 원래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현대 회화 화가처럼 우리한테 그 원화를 보면은 조금 다가오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그래픽 디자이너자 일러스트레이션을 만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노하우가 되게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보면 되게 아티스틱한 느낌이 있고 그 중첩이 되어 있는 약간 콜라주들의 투명하면서 겹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질감이나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이런 영유아의 그림으로 들어가다니 좀 아깝다 말하고 할 정도로 사실 저는 그 간극이 있었는데 다시 책을 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의 그 영어 그림책에 대한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반발심인 건지 이 책에 대한 플롯 자체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건지 그거는 저도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들거든요. 취향... 하실 수도 있죠. 진짜 완전 개취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림이 막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분석을 한 거는 이 그가 만들어내는 책이 교육용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도 그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그 냄새 자체를 분위기 자체를 그다지 제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기획자는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도 별로 애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본능이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직접 원화를 보셨으면 그 원화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책보다 조금 않아요? 컸던 것 같아요. 조금 커. 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오히려 개인 작업들이 되게 압도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배고픈 애벌레 말고 또 이 책, 이 사람의 책을 또 딴 거 본 적이 없고 오늘 또 봤는데 다른 책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림책의 흐름의 구성에 필요해서 이미지를 변화시키지는 않고 정말 똑같은 자기가 하는 스타일의 패턴으로 매 페이지를 계속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콜라주 재밌고 멋있네 잘 쓰는데 하는데 책으로 다 읽기에는 계속 똑같은 패턴에 아까 전에 얘기도 그 저기 울지 않는 귀뚜라미도 그렇고 뭐야 배고픈 애벌레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 맞는 한 컷을 똑같은 패턴으로 동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크기 그대로 광약도 없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기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페이지를 위한 구성은 전혀 하시지 않고 거의 아주 안 하진 않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이미지가 되게 강렬한 느낌이라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그 우리나라 그림책 초창기 어린이 그림책이나 그런 전집 같은 거 만들 때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많지가 않으니까 화가들을 많이 데려다 썼는데 화가들을 데려다 썼을 때 상황이 저런 상황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책의 전체의 흐름은 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매 페이지 자기가 그리는 그림처럼 똑같은 강도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 책 자체가 흐름이라는 게 없는 상태가 돼서 이 작가는 회화 작가로서는 되게 유명하거나 아니면 그림 자체는 되게 좋을지 몰라도 책 구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가들도 힘들어하고 자기가 하던 패턴이 아니니까 화가로서는 굉장히 좋아서 낮장 그림을 그렸을 때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페이지를 흐름으로 만드는 행위에 되게 약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저 책을 봤더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이 이미지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걸로 와 끌고 나가는 상황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배고픈 애벌레는 사실 뭐라 그럴까 한 장 한 장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캐릭터도 워낙 유명하고 인형도 있고 그걸로 아트 프로그램을 지금 뭐 5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 거의. 원하는 삶이다. 69년에 나왔으니까 곧 내년이 50주년이야. 그러니까 이거 근데 사실 만든 연도 얘기 들으면 아 저때 저런 책 나왔으면 완전 근데 이제 그 배고픈 애벌레의 가장 큰 사실 그게 놀이북이잖아 일종의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논픽션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 구멍을 뚫고 그 매 페이지가 다 다른 사이즈로 잘려가지고 얘가 몇 개를 먹는지 뭔가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그 애들한테 학습 뭐 학습과 그다음에 비주얼적인 힘과 그다음에 플롯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안성맞춤에 뭔가 그래도 다 적절하게 배분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흥미를 잃지 않게 애들한테. 그렇죠. 50년 이상.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책들은 잘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 책도 나한테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약간 동률선상에 있는 이상한 왜 이렇게 동의가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하나가 또 누가 있냐면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두 분 다 보면 플롯이 너무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놀이라는 어떤 그 부분을 들여와서 책에 판형들을 굉장히 막 장난을 되게 많이 쳐놨잖아요. 근데 그 장난이 뭔가 이 이야기를 증폭시킨다기보다 나열을 할 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내가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작가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좋아하니까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한 장 한 장 그림이 너무 예술적이라서 그림 진짜 아름답죠. 컬러가 너무 좋죠. 이름 알아. 찾아보고 있어 나는. 근데 그의 책도 제가 두 권 정도밖에 그것도 내가 구비를 내가 사고 싶어서 샀다기보다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데 이 책을 그러면 한 권 정도는 구비해놓고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암만 봐도 잘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자주 뭐 안 보게 되는 거죠. 손이 안 가는 네. 책. 그런 작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에리칼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리칼은 그보다 훨씬 더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세운 그 미술관도 한 세네 번인가 갔어요. 취재도 가고 거기 무슨
그 박물관장이셨던 알렉산드라 케네디였나? 그분도 만나서 얘기도 했었고 정말 에릭 칼만 안 만났지. 주변인들을 다 그 근처에 있었던 뭐 미술 갤러리 뭐 관장도 따로 만나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다 좋다는데 나는 왜 싫어하지? 라고 하는 그 작가의 정말 저한테는 부합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손이 안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뭐 새우깡도 아니고. 아니, 손 안 가는 책 되게 많지 않아요? 저는 되게 많은데 사실. 예. 로렌차일드처럼 에릭 칼도 사실 이야기적인 면에서의 어떤 독특함이나 특출남보다는 이 책을 보고 덮고 난 이후의 아트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으면서 어떤 교육적 목적 지점들에 대해서 뭔가 영유아한테 이렇게 주어줄 수 있는 어떤 목들을 잘 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릭칼 같은 경우에는 저 기법 자체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이에다가 다양한 텍스처 이제 뭐 크레파스로 막 칠하기도 하고 뭐 물감을 막 바르고 막 긁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텍스처를 만든 다음에 잘라서 붙이는 기법이잖아요. 이게 애들한테 시키기 되게 좋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원화를 보면 이게 스캔이 진짜 잘 안 되는 건데 원화를 보면 되게 얇은 종이에요. 티슈라고 나올 정도로 되게 얇은 그 뒤가 환히 비치는 그런 종이들에 물감들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것들을 겹쳐서 콜라주를 하는 완전 겹친다기보다 경계와 경계선이 이렇게 교집합처럼 생기면서 비춰지는 그런 효과를 79g 이하로 써야 되나? 그래서 영어로는 계속 그 되게 티슈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진짜 티슈를 쓰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정도 쓰면 다 찢어질 그렇죠. 텐데. 그 치히로 미술관하고 이 에릭칼 미술관하고 사실은 치히로 미술관을 미술관이 70몇 년도에 세워졌었거든요. 최초의 미술관인데 에릭칼이 80년도하고 90년도 열심히 일본을 다니시면서 일본에서 인기도 많고 하시니까 아마 일본 다니시면서 이 치히로 미술관에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아니 일본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는 그 미국의 그림책들을 모아주고 보관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만한 미술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펀딩을 직접 뭐 하고 그 매사추세츠 지금 있는 그 시골이거든요. 엠허스트라고. 근데 거기에 땅을 그 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 무상인지 아니면은 뭐 임대 형식의 기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땅의 소유는 그 대학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땅이 왜냐면 되게 중요해. 아 그래요? 처음에 거기 가서도 그 입구서부터 되게 놀랐어요. 그냥 넓어 엄청. 여름에 갔거든요. 거기 되게 북쪽이라 추운데 여름에 갔는데 푸른 잔디가 이렇게 쫙 건물은 작은데 지대가 엄청 커요. 그리고 거기에 가수원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푸른 그 잔디밭에 관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되게 거기 가면 마음이 이제. 차 놀면서 그 자연주의와 아이들이 막 거기에서 막 뛰노는 거 보면 그 싱그러움과 그런 것 때문에 와 그래 애들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어. 딱 거기 나오면은 끝나지만 거기에 있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슬로우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에릭칼의 미술과 아트,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그 실현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펀딩을 받고 또 윌리엄 스타이그 작품을 전체 다 기증받아서 가지고 있대요. 원화를. 치히로도 사실 치히로 작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카바 스웨키치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수호의 하얀 말 그 하셨던 다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화를 치히로 미술관의 전체 기증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보관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집을 한다라는 힘을 더 얻게 된 거죠. 그 가치에 대해서. 근데 에릭칼도 약간 그런 부분에 같이 가고 있는데 단지 그런 아트와 철학과 어떤 목적의 부분이 한국에 오면 청담동 어학원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언어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미술 활동이 연결이 돼서 애들한테 학습의 목적만 딱 들어와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배움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되게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부분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청담동 어학원 같은 데하고 독점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마치 여기에 보면 영어 목적 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뭐 에릭화 미술관과 뭐 독점 계약을 해서 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막 이런 그 블로그 홍보 글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또 되게
장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저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되게 일러스트레이터나 광고 아트 디렉팅 그러니까 편집 디자인 쪽이나 그래픽 아트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는데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을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미팅, 더 이상 메모하고 더 이상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순수 회화 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딱 끊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그의 그림을 본 그 편집자나 왜냐면 광고상에 이제 그의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출판계에. 그래서 의뢰를 했을 때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엄청 시시하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나치 치하에서 쭉 대학 때까지 아마 그때 막 체벌도 엄청 많이 당하고 굉장히 그 공교육이 이렇게 엄격해서 학교, 아이, 뭐 선생,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박이 좀 있었던 사람인데 재미있는 교육용 목적을 지닌 책을 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사파를 그리는 순간 막 흥분되고 되게 재미 이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작업에 더 매진하게 됐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그런 게 있을까? 아유 그 시대상 저 정도면 뭐 그래도 열심히 그런가? 네 그럼요. 70년대 나왔으면 60년대 나왔으면 그 더 재미있는 거는 슈투트가르트 예술학교 를 아 전쟁이 끝나고 들어갔구나 들어갔는데 그러면 독일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태어났어.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엄마 아빠가 향수를 못 이기고 근데 독일이 살만하다 막 가족들도 막 와라 와라 해가지고 6살 때 얘를 데리고 다시 귀국을 한 거야. 몇 년생? 29년생. 아이고야. 6살 때면 35년에 독일에 갔다가 59년에 뉴욕으로 $40 들고 가족들은 다 독일에 있고 이 사람만 뉴욕에 와요. 슈투트가르트 예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찾아봤어. 이 사람을 이제 사사받은 사람이 에른스트 슈나이들러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당시에는 그 학생들을 어마어마하게 거느린 마스터예요. 그래픽 디자인 쪽에 폰트나 이제 켈리 그런 그 디자인을 하는데 되게 저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40년 동안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재능이 없는 학생이다. 넌 퇴학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뭔가 할 일이 없을까? 라고 했더니 다음 3학기에는 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견습생 그러니까 식자 견습생으로서 배워야 해. 라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의 제자들은 거의 다 아트 디렉팅을 하러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얘도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아마 패션 매거진 쪽에 독일 내에서 아트 디렉팅, 그러니까 디자이너지 쉽게 말하면 디자이너로 했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안 되는 $40 돈 포켓에 집어넣고 미국으로 바로 건너가서 포춘 잡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마 무슨 몇 가지 디자이너들한테 소구점이 되는 잡지 중에 하나였나 봐요. 아트 디렉터가 누구지 하고 딱 보니까 레오니온이었던 거야. 레오니온이는 워낙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였으니까 당시에 은퇴하시고 그림책을 했잖아. 은퇴하시고 그림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오니온이한테 전화를 한 거지. 용기 있다. 용기 있다. 나 어디서 배우고 했는데요. 저 만나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들고 찾아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일을 받았대. 이야, 역시 알아보는구만. 멋있으니까. 그러게. 아니 근데 너무 웃기잖아. 선생님한테는 내가 너 가리킨 애들 중에 너가 가장 최악이라고.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너무 잘하니까. 뭐 사람마다 부르는 다르니까 뭐 요즘에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잘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등수하고는 예. 상관이 없이 네, 뭐 어떻게 보는 눈이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기준도 다르니까. 그럼 지금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요? 네. 2015년에 와이프가 이제 그 두 번째 와이프가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세요.
좀 쓸쓸하실 것 같아요. 3년 전쯤에 부인이 어려운 중에 어쨌든 만나서 그 두 번째 부인 때문에 사실은 미술관도 세울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목표와 어떤 그 그림책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도 부인의 디렉팅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부인이 보니까 상담치료사이고 교육학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의 어떤 방향 제시나 이런 거에 동의를 되게 많이 하고 또 에리카를 많이 또 서포트를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다 하나씩 가져왔는데 만약에 내가 이 네 권 중에 세 권은 사야 돼. 한 권만 버려야 돼. 그러면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안 살 것 같아. 저는 살 수 없어. 내 저기 내 책꽂이에 꽂을 수 없어. 절대 저 아 나머진 그래도 그나마 좀 여름의 규칙이랑 저 에리칼 책은 그래도 돈 주고 사라 그러면 그래도 그래 억지로 누구한테 떵 떨밀려. 아 여름의 규칙은 샀어. 그러니까 어쨌든 좀 사겠는데 아 저 토마토 절대 안 먹어는 역시 누가 줘도 잘 안 꽂아 놓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저 무지개 물고기 안 살 것 같아. 이것도 사실 사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무지개 물고기의 퀄리티가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으라고 좀 비교할 수는 없나? 약간 스타일이 워낙 다르니까. 다르긴 하지. 그래도 저게 낫지 않나? 그래도 나도 이게 차이다. 근데 난 저건 진짜 안 꽂을 것 같아. 그 무지개 물고기하고 토마토하고 땅 벽을 이루면서 다른 분들은 만약에 그러면 수문검님은 꼭 한 권은 절대 우리 집에 들여놓을 수 없다 하면 여름의 규칙이 어렵네. 아니 여름의 규칙은 그림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다른 사람은 사실 그렇게까지 싫어할 수는 없어. 또. 그래서 이거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토마토? 아니야. 그래도 토마토는 눈 쫙 올라간 게 캐릭터가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 감정 없는 무지개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는 애가 동태 눈깔 같은. 아니야 나름 귀여워. 왜 그래? 표정도 없고 얘는 좀 안 살 것 같아. 얘를 고를 것 같아요. 결국 두 개 책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고픈 애벌레를 내가 아예 구비를 하고 있지 않다니까. 그 되게 그 유명한 책을 그것도 그림책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사세요. 선물해 주자. 꽂으시라고? 꽂을게. 거기에다가 막 사인해가지고 절대 못 버리게. 칼 형님의 사인을? 네, 말을 더 길게 하기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모두 작업하러 갑시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